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승리와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소원한 것보다 우리 승리의 축복을 하나님이 더 원하고 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 형통하게 그런 복을 주시지 왜 어려운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을까? 하나님은요,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의 법도 안에서 우리를 돕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연은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삶 행동을 지금도 저울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는데 오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길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네 가지를 크게 말씀드린데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하나님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이 하나님께 원하는 삶이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절을 보면 원어 보면 이와 의뢰하라 선량하라 땅에 거하라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건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이걸 말합니다. 주님 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순서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선을 인간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품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해서 살면 이제 선을 향할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본분의 성실한 삶을 살라 이런 의미예요. 원어적으로 성실은 진실과 정성이죠. 성실을 식물로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지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실한 마음을 품고 지속적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참으로 훌륭한 인생이었는데 그냥 된 것 같지만 물론 은혜가 있어서 되지만 그의 삶의 자세가 굉장히 성실한 삶이었어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한 동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 노예가 얼마나 천한 거 알죠? 노예 시장에 가서 그 당시 노예는 어느 기록에 보니까 옷을 한랑 벗겨요. 그래놓고 그 나이에 다 몸 검색하고 이거 만약에 짐승 똑같이 소 거령과 똑같아요. 그렇게 팔려간 그 요셉. 그런데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했던지 보디발은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요셉에게 다 유임하였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고상한 기쁨을 충분하게 누리라는 이 말씀인데 그러면 소원을 이루어준다.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너희에게 달이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구분시켜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시는데 우리 인간에게 뭘 원해요? 네 가지를 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의뢰하라. 선을 행하고 자기 본분에 성실로 식물 삼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인간에게 이거 원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근데 그 이루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저는 이걸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협동하기를 원하신다. 협동작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하실 때 반드시 뭘 통해 일하셔요?
우리의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뭐예요? 맞게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시게 되어 있는데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3절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너희 경외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이루시고 응답하신가? 6절 말합니다. 너희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리로다. 빛, 정오의 빛은 더 뜨거운 태양빛을 말하는데 내 인생의 삶이 빛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너무 억울하고 분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 부지런히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공고하고 암울한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때로는 마음이 눌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나?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고 우리가 반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난 말씀으로 살았는데.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는데 어떤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잘 이기면 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처럼 시험하는 사람 있을까요? 사울왕이 삼천 군사로 죽이러 쫓아다니는 그 세월이 무려 13년이라는 그 기나긴 눈물과 고통의 아픔의 세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후의 다윗은 승리자가 되었고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의를 빛같이 이루시는데, 맡기고 의지한 삶은 어떤 삶일까? 이게 우리 고민입니다. 우리가 맡기고 의지한다.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라, 연합하라. 저도 이렇게 말은 하기 쉬워요. 근데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 일하시게끔 하는 것이 뚝딱 머리로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공식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음미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나야 됩니다. 정말 주님 만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 주님의 사랑, 그분이 바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예수님부터 영양 공급이 받게 되면 무엇입니까? 은혜가 오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위로와 평강과 희락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하면 그때 저가 이루시고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힘든 게 뭔가 내 기도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더라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차원 높은 생각, 더 높은 생각 차원으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금방 보는 실적, 업적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실적, 업적보다 더 중요하게 한 것이 뭘까요? 뭘 더 중요하게 할까요? 뭘 보실까요?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을 끌어버리고 육성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모든 삶의 기쁨이 하나님의 자신이 되기를,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 형통,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 자신보다 선물의 마음을 빼앗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맛있는 과자 봉지를 주니까 달콤한 과자 맛이 아버지보다 더 좋은 거예요. 선물 주신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 그걸 깨닫기보다는 그 혀의 맛에 감각의 기쁨이 좋으니까 과자가 좋아서 아버지를 잃어본 적은 없습니까? 여보, 기복신앙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복, 복을 구한다. 좋은 겁니다. 복을 구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고 나면 그 복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육성을 가진 인간의 속성이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세속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계속적인 신령한 은혜의 사랑이 교제에게서 공급되지 아니하면 그 공급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 천국의 희락이 느껴지고 더 사랑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은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중단되면 육성이 살아 올라오게 돼서 마귀가 유혹에 끌려가게 됩니다. 마귀를 이길 힘이 내면에 힘이 없어요. 영생의 사람 다윗도 보세요. 낮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 뜰을 걷다가 목욕한 여인을 보고 너무 그렇게 예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 보세요. 지금 전쟁하는 상황에서 왕이 낮잠을 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힘을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끊어져 있어요. 거룩의 기쁨이 상실되니까 이 쾌락을 쫓아가고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신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인간의 한계 상황을 부딪히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 자꾸 만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 위에 떠 있는 걸 보면 계속 불 위로 계속 몸을 비집고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몸에 기름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 기름에 의해서 우리가 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육신의 정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마귀 의지한다는 것 그것이 연합하고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적인 업적과 큰 실적 눈에 보인 것은 하지만 하나님 우리 내면에 의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 영생의 삶, 성령의 삶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또 무궁무진한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전능에다 사랑 플러스 그러면 뭘 부족할 거 없어요. 우리 인간은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능력의 한계에 의해서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무궁무진 사랑이 있으시고 그러면 모든 걸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놔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혼연 일체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고생시키는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영생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때는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기도하게 만들고 거기서 뭘 깨닫습니까? 네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머리로 삼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들고 높인 삶, 이런 사람이 성령에 인도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동행하기 원합니다. 바로 교제를 그렇게 원합니다. 사랑하면 교제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제 이루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과정이 복잡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때로는 기도응답 하나님의 동행 아니고 내가 어떤 업적 실적이 이루어져 보세요. 반드시 무엇이 옵니까? 교만.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깨뜨리고 완전히 죽여놓고 하나님께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그 삶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시죠?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만큼 행복을 찾게 되는데 오늘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저는 4절 한 절만 생각했는데 또 그랬더라. 아, 또 그 말은 앞에 세 개가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성실로 식물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네 가지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 이루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정적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울고불고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기뻐하시면 넉넉히 들어간다. 문제는 아락 자손 절벽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나를 기뻐하시면 오늘 문제 앞에 떨지 마세요. 여호와가 나를 기뻐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걸 관계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점수를 매기고 있냐를 날마다 매기고 있어요. 기뻐하시면 여러분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가요? 잠언 심심치 말합니다.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 원수라도 구하도 화목하게 한다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기쁘고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사람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많지만 다 사랑합니다. 부모는 그렇지만 기쁨을 준 자식이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게 답이 어디가 있을까요? 성경은 무가 어떻게 기쁘게 한다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요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오죠. 신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믿음과 순종은 비슷 같지만 속성상 달라요. 순종은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소극적입니다. 많은 믿음은 적극적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요. 한눈 문득뵌 자가 원하시면 깨끗할 수 있나이다. 그리고 자기가 왔어요. 믿음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뭘 믿고요? 뭘 믿고 나아갑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성수와 전서 희장에 찢어서 새로운 산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믿고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주심 믿어야 할지나 그 말은 응답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입으로 신하라는 거예요. 민수 아브라함을 99세의 아브라함 바꿨어요. 많은 민족의 조상 이렇게 입으로 신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신하는 여러분들 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지금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끌고 가고 있는데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바란 소원이. 근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이 맡기고 의지한 것인데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바라는 것이 소원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원 이루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과 일치시키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게 되는데 오늘 문제는 내 소원을 비전으로 할 때에 그 비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불탈 때 비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내 속에 있는 말씀이 하나가 될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원하는 소원이 말씀을 이루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비전 될 때에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나 기도 그거 다 들어줍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알겠어요? 아니요. 뜻대로 구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빌립보 2장 1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어떻게 내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이 불타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계속 소원이 나오면 하나님 뜻이고 그 소원이 아니면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떤 기도할 때 제일 기도가 잘 됩니까? 어떨 때 마음에 소원이 불답니까? 여러분 가장 많은 기도는 무슨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통해 일하신데 그 소원이 불탄 것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면 그 위인도 어떠한지 무슨 생각 먹고 있냐 그것이 그 사람이잖아요. 저는 10년 이상 100만 개 교회
10억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저는 기웃기도 몇 시간도 기도가 되어요. 왜요? 내가 불타기 때문에. 제가 조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입니까? 그분이 먼저 몇 시간 기도 잘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7시간 이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목사도 7시간 한 사람 제일 못 봤어요. 제가 부끄럽어요.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얼마나 간절한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아픔, 슬픔, 눈물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통일을 주시옵소서. 북한을 살려주시옵소서. 굶고 있습니다. 자기가 피눈물한 그 인생을 겪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불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비전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야망을 비전으로 삼은 사람이 있어요. 비전하고 야망은 절대 다릅니다. 비전할 말씀이고 야망은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야망은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속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물을 빼버리고 받고 일어서버립니다. 성공 출세하기 위해서요. 비전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데 내 힘을 먼저 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 과목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는 공중에 있는 그 비전을 땅의 현실로 끌어당겨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자, 70에 차면 해방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내게 기도해야 할지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참 쉽게 안 갔지만 그게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얼마나 우리가 머리로 생각이 빨리 가버려요. 근데 맡기는 것은 가슴에 맡겨져야 되는데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 될까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죠. 주님 품속에 넣어줘야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못 박혀 죽었나니 옛사람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셔야 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 성령이라고 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 그게 주님과 함께 의뢰하고 맡긴다는 것은 내 계획 내 생각이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인데 그것이 내려놔진다는 것 그게 또 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맡겨야지 하고 예수 나 그 맡겨야지 예수 그것까지 맡겨야 된다고요. 내가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일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빌립보 4장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데 하나님 평강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평강. 오늘 기도응답은 평강으로 옵니다. 평강이 왔다는 것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평강이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소원을 이루는 과정을 시편 20편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지를 받아주고 원하노라. 이게 시작의 중급이죠. 그 다음에 네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순서를 알아야 돼요.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노라. 번제 소제 다음에 소원이 나오고 세 번째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깃발을 세우리니 네 모든 길을 이루시기 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네 번째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어요. 내가 예수 품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머리를 삼고 예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주님과 연합될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모신 목적이 어딜까요?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며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 것이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는 것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네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먹자고 너의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어 나눠주시기 위해서 오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 앞에 놓고 기뻐하셨고 영광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 놓고 그렇게 하셨을까?
사단의 권세에서 실마구린 영원한 지옥을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고통을 다 참으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한다는 것 무슨 힘으로 할까요? 이 피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이 피의 은혜가 내 가슴에 용솟음 친 사람, 이 피의 사랑에 온 사람만이, 그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이런 삶에서 자기 자신이 헌신의 제물이 되었어요. 네 번째,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헌신하면 부담 느낀데 아니에요. 사로잡히세요. 그 꿈에 사로잡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 됩니다. 주님 이걸 원하셔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옥중 서신입니다. 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 당시 옥은 어떤 옥입니까?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모진 쓰라림 가운데서도 마음에 성령의 시열이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기뻤어요. 골로 1장 말합니다. 이제 내가 늘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성도 때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 육체 채우는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말입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이 전제와 관제 피흘린 제사입니다. 나날 때날 가까웠도다. 죽음을 앞두고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아름다운 고백. 순교를 앞두고 행복한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중간일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되느라. 생명을 허비하면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돈 버는 일이요? 명예 원세요? 내 생명을 허비해서 내 생명을 아깝지 않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당연했냐고요. 영원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피터지도록 맞으면서도 그는 기도하고 찬미해서 옥터가 움직였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난 정말 이 기쁨이 있을까? 여러분, 이 기쁨은 내가 결심해서 이루어질까요? 내 마음속에 희열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뭘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때에, 내 영혼이 보혈을 쓰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내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될 때에, 하늘의 은혜 햇살이 내 영혼에 비추게 되면 내 마음의 솜털처럼 가볍게 되고 내 영혼의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될 때에 진정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요. 사도 바울 이후에 최대의 신학자 성 어거스틴을 꼽는데요, 그분이 3일째 교를 확립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다? 이겁니다. 16살 때에 아프리카 여자에 반해가지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젊은 여자에 반해서 먼저 그 여자를 또 보냈어요.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다가 또 놔두고 또 다른 여자에 사랑에 빠지면서 유격을 즐기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어거스틴. 하나님의 모니카 어머니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왔습니다. 성 안토니와 만났었을 때에 정욕에 사로잡힌 자신의 비참한 모습 앞에 눈앞에 스크린처럼 비춰왔어요. 어거스틴 정원 뚫어 나가서 왜 나는 이 더러운 생활에서 깨끗이 끝내지 못할까 애통함에 부르짖으며 폭같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웃집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났는데 펴서 읽어라. 그 말씀에 성경을 폈는데 정확하게 성령의 역사에서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 위에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마음절이 그대로 꼽혔어요. 회개의 눈물과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 죄악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더러운 누기가 다 벗겨지고 마음에 하늘의 빛이 임하게 됐어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속삭게 됐어요. 그 마음의 폭풍은 지나가게 되고 은밀한 정작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방황은 끝나게 되고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보혈로 만나서고 말씀에서 여러분 영혼을 깨끗하게 하려면 절대 희열이 올 수가 없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면서 말씀을 할 때에 저들이 막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희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예비치 못한 자에게 나눠주라. 오늘 우리의 성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혈 찬송 부르면서 외통하고 회개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정죄의식에서 보혈 찬송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쁘고 행복해야 근심, 염려, 걱정은 우리 마음을 좀먹어버리지만 하늘의 기쁨이 오면 샘솟듯 믿음이 생기게 되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과 행복해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만난 순간이 왔어요. 자, 요셉이 방성대곡했어요. 허어 울었어요. 그 통곡하면서 우는 그 요셉의 눈물, 총리가 돼서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어떤 울음이었을까요? 주마대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것이 싹 스쳐갑니다. 형들이 시기 질투에 의해서 구덩이 쳐와갖고 죽이려다가 팔려갖고 노예 생활하면서 그 눈물, 고통, 세월이 생각이 났죠. 그래도 분명히 해와 달에 절했고 11배에 절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고 소원을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지키다가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난 세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섭리였구나. 여러분, 자, 우리가 눈물도 그 눈물 속에 언제 눈물 흘릴까? 회개의 눈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눈물이고요. 그 사랑이 와닿을 때, 아, 나 같은 죄인 왜 살렸을까? 그때 죽여버리지 왜 나를 살렸을까 하는 그 회개의 통곡의 눈물, 그 안에 감사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새롭게 역사하신 가운데 기쁨의 눈물, 똑같은 눈물 같아도 그 눈물의 그 성분은 성질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났을 때 회개의 눈물, 사랑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흘리게 되는데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기쁨 얻습니까?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그 사랑, 내가 생각지 못했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이야, 하나님 나 같은 거 사랑하셨네,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뭉클뭉클 내 심령 속에 올라오게 될 때에 그 사랑의 감사의 감격의 기쁨에서 눈물이 나는데 그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살렸구나. 왜 나를 선택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왜 나를 살리셨을까?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는 맛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일평생 가장 많이 울어볼 때가 있었어요. 2023년 10월 부산 WC 반대 집회를 제가 설교를 하고 그때 쓰러지고 12월에 또 쓰러졌어요. 10일 동안 병원에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 나 울리실지 많이 울었어요. 나는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인데 어떻게 그것이 성령에서 그때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기뻐한 것이 네 힘이라. 여러분, 어거스틴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똑같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내게 은혜를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한 가운데서 내게 현재의 여건,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서 오늘 똑같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시고 여러분 그 사랑을 날마다 감사, 감격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나의 울지 말고 저 울고서 저로 구원 얻게 하라. 또 기쁨을 돕는 자가, 이 기쁨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기쁨,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서 하늘에 이루어 기쁨이 가득 차게 됐고 행복해서 약한 성도들이 기쁨을 나눠줬어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도와주면 믿음이 자라잖아요. 에녹은 죽음 보지 않고 옮겼는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증가하신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냐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 보지 않고 그대로 육신이 올라갔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뭐랍니까? 기쁘시한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보고 계시는데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사진 찍고 계신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주님 원하는 삶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합니까?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 보세요.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허비하고 또 허비해도 행복한 자 누가 가장 행복한 자일까요? 가치 있고 고귀한 그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내가 동참해서 그분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기쁨 나를 쓰시고 있다는 기쁨 성령의 인도받는 그 기쁨 그래서 결과는 뭘 많이 주시겠습니까? 소원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는 상업주기가 아니고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난 때에 하나님이 내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더라. 이 소원 이루어진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주여.